괜찮아. 뭐 하냐? 그치. 뭐야, 이 사람? 멋이 좀 왔니? 뭐야? 감사관 부장 이거 멋이 좀 왔니? 장군이가 기장 따로 놀려. 꽃병, 별규가 본명이고. 뭐? 병규? 꽃병의 별규 본명이고. 병규. 곽도원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서. 박명이구나. 아, 잘 맞아. 잘 맞아. 이게 찰떡 같다. 아, 굉장히 뭐나 너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시간 따위 나더라고. 잠도 잠이 일단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원아 그럴 때 신마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대사 있잖아. 너는 도원이는 곡성씨도 그런 거 많잖아. 효진아. 효진아. 다 효진이야. 자다가 깨는 연기를 제대로 하지. 자는 것부터. 자라 그때 자. 자 스탠바이. 정리 잡고. 뭘 자? 자영. 자다 스탠바이. 갑니다. 아이씨야. 효진아. 아우 효진아. 자 이거 어때요 어제? 저기요. 나 머리 꿈다 찔렸잖아. 어 아파. 야 이거 또 감정이 또 쌓여서 아, 아버지. 뭔 감정이 쌓여 그 치킨이 가는 거야. 어 둘이 친구잖아. 왜? 그거 한 번만 해줘. 뭘? 아 받는 거 범죄야 전제. 아, 저건 이제 몇 번 이제 리허설도 하고 했어. 했는데 미시경이 이제 아 도원아 내가 이렇게 딱 넘어져서 엉덩이를 싹 들 테니까 발등으로 진짜 빡 소리 나게 때리라는 거야. 와 그런 거 다 해주는구나. 어 진짜 그래 되겠습니다. 야 진짜 소리 빡 나게 때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시키는 바로 계속 밟고 계속 나 밟고 싶은데 그냥 계속 밟고 그러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러다가 엉덩이 이렇게 사 합을 맞춰야 되니까 아 이때구나 다 이제 싹 들더라는데 그게 한 일곱 여덟 테이크를 갔어. 야 다시 서봐 누가 서봐 이게 딱 있으면 주요 부위잖아. 이렇게 주머니 놓고 있다가 한번 쳐다보고 때리게 되잖아. 이게 혹시나 하니까. 그지. 무술 감독이 그러면 들킨다. 어머 진짜. 이렇게 안 보고 치라 이런 거야. 야 근데 했는데 팍 해서 오케이가 났어. 어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끝났어 그날. 다음 날 또 촬영하러 딱 왔는데 미식 이제 추리는 가지 갑자기 확 내려. 야 이거 봐봐. 시커멓게 됐다. 완전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몇 번 테이크 갈 때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끝나고 다음 날 되니까 다음 날도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원이도 사실은 민식이 형 말고도 무진장 때렸을 걸. 아이돌 때린 적이 때문에 술 마시다가. 극중 말고. 차량 말고. 극중 말고 언제 얘기해 봐. 몇 팀 있어 애들. 많이 때렸구나 사석에서. 시환이도 때리고. 진짜는 시환이지. 영화 장면으로 봐도 우리가 몇십 번 맞은 것 같은데. 때릴 때도 없어 시환이는 진짜로. 정말 얼굴도 요만해. 정말 요만한데 흰자가 터진 거야. 막 실제로. 실제로 터져갖고 막 빨리해서 양쪽이 정말. 나도 울고 나도 뒤에서 훌쩍거리고 시환이 막 맞아갖고 막 퉁퉁 붓고 막 이러고 있는데. 끝나고 컷하고 야 시원아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형 저 아이돌 특권 있잖아요 무대에 섰을 때 선글라스 껴도 돼요 우리는 다 이런 거야 어린 막 이런 거 우리 아연은 영화가 아니라서 영화는 벗어나죠 시원해 시원해 시원이 멋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아 정말 힘들어 근데, 때리는 한 역하면 근데 왜냐면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완전 거기서 이제 진짜 시환이를 거의 죽이잖아 그러면은 실제로는 시환이가 형 보면 막 진짜 무서워하고 막 그래? 아유 안 그러지 그럼 시환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거야? 형 다 연기 같아 아 그렇지 시환이 얘기 들어야지 너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서 그래 시안이한테 가서 들어봐라 얘야 받아 적으세요 21억 7,924만 5천 원 아우 원래 보이스피싱을 했었어 옛날에? 아니 그거는 안 해봤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그거는 경험 없이는 그런 돈이 안 나오는데 이걸 넘어가시는 성동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전화가 온 거야 아, 형도? 근데 목소리 성동 세무서인데요 예, 지금 너 이름 곽병규 씨죠?
근데 너 거리감도 되게 멀어. 어이씨. 아이고 참 속으로 그래. 근데 어디서 전화하셨다고요? 예, 성동세무서인데요. 여보세요. 광진구에 사는데 성동세무서에서 왜 전화가 옵니까? 광진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야지. 그래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화 다시 받을게요. 이러니까 그 전화를 했어. 저는 당황했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동세무서를 찾아가고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예, 광진구 능동사는 누군데? 곽병인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맞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광진군데 세금은 성동세무서에 받더라고. 아 이건 또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진짜 진짜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성동세무서에 사는데? 이거 정말 아니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아니, 진짜야 그래갖고 야 이거 와 진짜 깬 건데 진짜 깬 건데 진짜 찾아갔어. 성동세무서에 없나? 죄송합니다. 이래서 변수다 변수. 아니 호동이랑 근데 동원이는 원래 좀 알던 사이야? 뭐 기억 안 나? 나지? 뭐? 최민식 선배. 응. 응. 그래. 그럼 같이 봤잖아. 그래. 경규 형. 그럼 동원이를 뭐 민식 선배한테 소개받았어. 범죄의 전쟁 끝나고 이경규 형이 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섭외를 하려고 이제 범죄의 전쟁 끝나고 하는데 하시려고. 나도 경규 형 전화 받고 왔어. 어 그래서 4시 만났어. 4시 만나서 이렇게 술 먹고 막 하다가 민식이 형인지 경규 형인지 먼저 가신다고 가신 거야. 그리고 택시 바래다 하고 다 인사하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뒤에서 쾅 소리가 나. 봤는데 호동이가 진짜 거짓말하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이렇게. 아 진짜 아빠네 이 배우다 천상 배우다. 야 내가 잡아졌다고. 야 저도 이렇게 딱 잡아진 거야. 치지 마.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러고 있어. 아 진짜. 야 없는 얘기 좀 치워내지 마. 야 내가 왜 나가고 그래서 없는 짓을 하냐. 너 왜 자빠지냐고.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 눈치를 딱 봤어. 어 형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리더니 밖에서 저러고 달려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수구나. 난 좀 놀랬는데. 도중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아씨 넘어졌어. 어이 넘어졌어. 아. 아 들어가고요. 아까 마지막 리액션 보니까 약간 호동이 맞아. 너 아동극 같은 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긴장 풀으라고. 어 그런데 아동극은 개그장이 스머프 할 때 나는 욕심이 스머프. 그 맨날. 아, 너 어디 갔니? 아,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아우 관객이 너무 없어. 그냥 여기다가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하는데 엄마 하나하고 딸내미 하나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게 온 거야. 이제 셋이 이제 앉았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기가 나갔어. 엄마가 가운데 있다가 딸한테 뭐라고 그러더니 엄마가 나가. 왜 왜? 그냥 하나 남았어. 가가멜 하던 형이. 에 재밌게 해준다고 혼자 있으니까 다 재밌게 해주자 우리 다 재밌게 해. 스마트폰을 잠재울 수 있는 물량을 만들어야지. 뭐 거미다리, 거미 앞다리, 모기, 뭐 날개. 자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 친구 머리카락을 놔야겠다. 이러면서 이거 객석으로 내려간 거야. 그 애기가 이렇게 보다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야, 자꾸 벗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벗고 여기까지 다 내리고 이렇게 지우고 있었어 이렇게. 셋이 같이 가서 싹 들어온 거야. 관객이. 어, 어머. 다시 딱 들어왔어. 끝났나요? 우리 애 지우고 있다가. 어? 아, 근데 어디까지 오셨죠? 다시 치라고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와서 또 공연을 했어. 대티서 트윙클. 와. 대티서 대명이가 맞힌 것보다 동원이가 태티서 맞히는 게 완전 좀 정확해 하는데요? 태티서 소녀시대 팬이야? 어? 어떻게 알아? 소녀시대 팬이야? 태티서가 누구야? 어? 태티서가 태연이 또 태연이
태태태? 태태태. 자, 나무 잡고 태태태. 생각해보면 힘든 거 진짜 많았지. 극단 나가고 이런 건 너무 재밌어. 언젠가는 나도 해야지 뭐 이런 뭐가 있으면 재밌는데 내일 뭐 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와, 다, 학교도 고졸이지. 뭐 자격증 같은 거 하나도 없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 연극 한다고 가족들은 연락 아무도 안 되지. 수입은 10원도 없지. 그게 힘들지. 뭐 할 일이라도 있으면 좀 낫구나. 연극할 때 먹고 살기 힘들잖아. IMF 터지고 난 다음이라 정말 그때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막노동을 하는데 벌써 목이 메이나 봐. 낙노들 하는데 그냥 정말 큰 데를 지은 거야. 철근을 까는 일을 했어. 야, 거기 한 6개월인가 뭐 일을 했어. 범죄와의 전쟁 끝나고 거기를 딱 갔는데 어? 야, 맨날 출근하던 데인데 어? 이 건물이었구나 했는데 거기서 무대 인사를 하러 가는 거야. 와, 어디에 있는데 그거? 남부터 아, 거기서 꽃상 옆에 그 새로 생긴 그 형이 이제 지은데. 내가 지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무대 인사할 때 다 인사하고 그냥 영화 재밌게 봐주셔 이런 말 할 때 나는 아, 제가 이거 지었어요. 제가 철근 이렇게 결석할 그 결석선 정말 제가 진짜 짱짱하게 잘못 걷거든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갔지. 감격스럽지. 본인 관객들은 오, 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노비에서 고기 사지. 고기. 육회. 육회를 갖다가 단원들이 15명이 먹으려면 진짜 한 달치 월급이거든. 그러니까. 육회 접시가 딱 나왔어. 한 접시만 딱 나와. 근데 과일 딱 주시더니 네가 안간이다. 안간이 위원장이야. 아니? 안간이가 불 끄쳤어. 안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야. 아, 안간이. 안간이. 과일을 이거 자르래. 과일을 조사하. 한 10분인가를 그거를 아, 가지고 그렇게까지 자르 계속 자르는 거야. 나무 젓갈 있잖아. 한 딱 쪽에 하나 버리래. 하나 버렸어. 한 사람씩 이 육회를 푹 쑤셔. 걸려. 떠지는 거야 뭐냐. 아, 그런데 그날 술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웃으면서 먹어. 아, 행복하게. 아, 재미는 있었겠네.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아, 그래, 이게 딱 이렇게 폈는데 진짜 왕건이 하나 딱 걸리잖아. 어, 완전 행운이네. 우와, 이제 뚝 떨어져. 우와, 아, 진짜 깨먹는다. 이제 나도 믿어줘요. 막 이러면서 또 술 먹고. 되게 짠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데 당사자들은 진짜 그렇게 또 재밌게 먹고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때 막 감사하고 웃으면서 연기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예전에는 짜장면 곱빼기를 먼저 먹게 한 다음에 나중에 탕수육 시켜줬잖아. 탕수육이 남아. 그런데 웃으면서 먹어. 그렇지. 형도 극단 이런 거 했었으니까. 아, 극단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했지. 그렇지. 아, 레크레이션. 그때 생각하니까 먼저 웃고 소리가 뒤에 들려.